I tried so hard, my dear, to show that she's my every dream. Yet she's afraid each thing I do is just some evil scheme. A memory from her lonesome past keeps us so far apart. Why can't I free?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지만 현재 일본 도쿄에서 거주하고 또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10년 정도 살고 있고요. 거기서 디자인 스쿨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페인팅 쪽으로 전향을 해서 아크릴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사람과 동물의 포트레이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것들은 동물과 인간의 육체미, 그들이 개인적으로 각각 갖고 있는 개성 그리고 특징을 포착을 하여서 제 작품에 다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것들은 육체적인 면에서 오는 것들이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들은 그 인물의 분위기나 그리고 뉘앙스 그리고 그 캐릭터의 특징적인 어떠한 아우라 같은 것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들이 제 작업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드 패널 위에다가 아크릴을 많이 그리는데요. 아크릴은 뭐 믹스 메디어에 따라서 그리고 또 물의 양에 따라서 표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점들, 그런 매력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When I believe that she belonged to me. 우드 패널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은 이 자연에서 온 질감, 그리고 색감, 그리고 무늬 이런 것들 자체가 그림의 한 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늬들을 제 그림의 일부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감과 질감 등이 제 붓터치가 굉장히 거칠고 좀 대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과 굉장히 어울리다고 생각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And melt her cold, cold heart. 2013년도 10월 한 달 동안 제가 이 코하우스 레지던시 아티스트로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쇼잉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를 정말 정신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 혼자만 고독하게 작업을 하는 시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장이 필요했고 또 작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피드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제 자신이 느꼈었습니다. 이 작업실 자체의 변화도 중요했지만 이 작업실 밖으로 걸어 나갔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이 사회에서 제가 어떤 것을 캐치하고 또 그것을 제 작품뿐만이 아니라 작업 방향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에 대한 그것이 저 스스로도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레지던시에 참여를 하는 이런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해보면서 사실 전시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힘들을 많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작업의 방향, 그리고 작업의 변화, 그리고 제가 작가로서의 어떤 포지션, 정체성 이런 문제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에,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뉴욕에서 많은 활동을 조금씩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제 이제부터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elt her.